Times. 아, 이바네즈 작은 6현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3인치 스케일의 6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은 저희가 34인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3 가지고 뭐 쇼 스케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통은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는 않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그 베이스에서 기본 스케일로 보는 게 대부분 34인치잖아요. 864mm. 이걸 많이 보는데 이건 그거보다 1인치 작은 838mm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포드라에서 이렇게 좀 미니멀하게 이렇게 막 헤드리 쓰도 하고 막 그랬던 거. 그렇군요. 좀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BTB 605MS 모델에서는 오히려 이 굵은 줄 로우 B현이 37인치였단 말이에요. 940mm인데 이번 840mm. 거의 10cm 가까이 차이가 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 많이 하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6현이라 그래도 5현보다 더 낮은 음이 있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하이C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5현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로우 B인데 지난 시간에는 그걸 940mm로, 이번 시간에는 838mm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개의 사운드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6현을 한번 하긴 했었어요. 아이바네즈에서 BTB866SC라는 모델 148만 9천원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149만 9천원 가격도 거의 똑같았고요. 그때 81점 나왔습니다. 이게 가성비가 기본적으로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6현이잖아요. 6현을 100만원대 중반에, 이건 오늘도 가성비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 빨로 81점이 나왔었고요. 승채씨는 그때 범고래 베이스, 저는 미친 가성비의 6현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미친 가성비긴 하죠. 그럴 것 같아요. 6현을 쓰는데 이런 디자인에 이런 피지컬에 150만원이다? 이건 뭐 사실 입문하는데 정말 걱정 없이 그냥 쓱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49만 9천원, 가격은 역시나 아주 저렴하고요.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어요. 전장은 110cm. 그러니까 6현 치고 또 길이도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아주 이게 좋아요. 지난 시간에는 110,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5현, 5현은 120 가까이 됐었고요. 지난번에 또 6현도 115였거든요. 근데 스케일 길이가 좀 짧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베이스 길이도 짧아서, 그리고 저기 브릿지 끝난 다음에 바디가 거의 없이 바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110cm밖에 안 나옵니다. 무게는 4.25kg. 두께는 39mm, 12프렛 뒷둘레는 역시나 뭐 6현답게 97mm가 나옵니다. 탑은 정말 화려한 코플러 벌탑이 올라가 있어요. 정말 미친 듯이 화려한 그런 구성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바디는 애쉬에 오쿰의 윙이 붙었습니다. 우와, 뒤에도 멋있다. 네, 넥은 5피스의 월럿, 메이플 월럿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주 화려하죠. 네, 그리고 그라파이트 레인포스먼트 트러스 로드가 들어가 있고요. 넥스루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너트는 54mm예요. 클래식 기타가 52m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넓은 빨래판. 네. 클래식 기타도 잡으면 약간 빨래판 느낌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거보다도 2mm가 더 넓고 줄 개수는 똑같습니다. 네. 스트링은 다다리오의 NIXL32130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판은 로즈우드의 아발론 닷 인레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950mm 지판 공률 반지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거의 평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스케일 길이는 838mm 33인치 스케일이고요. 프렛은 24에 제로 프렛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픽업은 바톨리니 쓰고 있네요. BH2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스 3밴드 EQ 아시죠? 미드 프리퀀시 250, 450, 700. 이제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브릿지는 MR5S 브릿지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이건 지금 보면은 딱 봤을 때 팬프렛이 아닌 그냥 일반 프렛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지난 시간에 이제 MS랑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감성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건 약간 우주적인 느낌. 그건 여기 쓰죠. 네. 여기 쓰면서 이제 여기서 또 아우라를 그렇죠. 챙기면서 네. 이건 약간 뭔가 어쿠스틱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의외로 살짝,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상당히 멋지고요. 이쪽에도 역시 약간 이 BTB 느낌이 확실히 나비 형상이 좀 있어요. 여기 헤드도 멋지게 벌탑으로 매칭을 했습니다. 지향하나 봐요 그쪽을.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쇼 스케일 어떨까요? 네, 요거는 EQ 온오프가 없고요. 네, 엄밀히 말하자면 네. 쇼 스케일까지는 아닙니다. 네, 약간 그렇죠? 짧은 33인치니까. 이렇게 됐고 C 밴드는 다 플랫인 상태로
픽업 두 개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멀다. 너무 멀어. 조금 다크한 느낌이 덜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MS가 스케일이 이제 길다 보니까 더 막 로우가 막 으응 이런 느낌이 좀 더 들었던 것 같고, 오늘은 그거보다 좀 밝은 느낌의 6현이네요. 뭔가 느낌이 이제 말하기 시작한 애들 같아요. 아. 느낌, 느낌이 이제 좀 확실히 밝아요. 네, 픽업 두 개였고요. 앞에 픽업입니다. 네, 뒤에 픽업이요. 확실히 사운드가 좀 영한 느낌이 있네요. 밝고. 야, 네. 이거 두 개고요. 미들 다 올린 250 소리입니다. 지금 내린 소리였고, 지금이 이제 올린 소리. 700다 올린 소리. 내린 소리입니다. 대단하다. 반 기타인데? 기타지 뭐. 장난이다. 이러다가 이제 대반전 로우 B의 드라이브와 하이 C의 드라이브. 그렇죠. 기타다. 네, 슬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어색해. 여기 이렇게 되고 이제 1번은 네. 따로 해야 돼, 따로. 좋습니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우리가 기타 2, 6번 줄 있잖아요. 그 6번 줄이
6번 줄보다 한 옥타브 낮은 게 이겁니다. 한 옥타브 낮은 게 이 로우 E가 되고 그거보다도 완전 사도가 더 낮은 음까지 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하이C는 어디냐면은 기타에서 5번 줄 3번 프렛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12프렛을 누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기타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2번 줄 1번 프렛 있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면 한 옥타브 더 올라가서 24프렛까지 가게 되면 이게 기타에서 1번 줄 8번 프렛이 됩니다. 그러니까 꽤나 많은 부분까지 기타의 영역을 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1번 줄 8번 프렛이면 사실 그 정도면은 아주 높은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반 기타라는 얘기가 괜한 얘기가 아니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6현 또 재밌게 살펴봤고요. 반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반주도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묵직하게 한번 네. 락킹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렬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조금 밝고 어린 느낌의 6현이었어요. 진짜 그런 느낌이 네. 희한하게 있네. 좋습니다. 승차시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제 한 줄평은 작은 고추가 맵다. 작은 고추가 맵다. 네. 알겠습니다. 작고 굉장히 굵은 고추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청양고추 느낌이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부트 졸로키야 막 그런 거 있죠. 아, 멕시코 고추 막 멕시코 고추 이만한 거 막 이런 느낌 좀 있어요. 굵어요. 저는 그 영한 느낌 그래서는 아이바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6학년 말고 6학년. 네. 굉장히 좀 그런 피지컬과 사운드가 아주 영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운드였어요.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8, 가성비 18, 편의성 18, 디자인 19, 총점은 8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9,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점입니다. 평균 81.5.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는 승채 씨가 80, 제가 83에서 81.5거든요. 이번에는 승채 씨가 83, 제가 80에서 81.5. 이렇게 서로의 취향이 또 여기서 네. 차이가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주 스타일, 호랑이 스타일. 그렇습니다. 근데 둘 다 어쨌든 81.5 동점. 네, 오늘 이렇게 아이바네즈의 멋진 BTB 시리즈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베이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